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4/7 칠린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가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스트릿 브랜드 패션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ebruary 24/7 칠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준비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EZ500고요. 제가 오랜만에 응모 라프를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2019년 저한테는 아주 좋은 해입니다. 신발 라플 이벤트가 지금 3번이나 당첨이 됐어요. 첫 번째가 오프화이트 나이키 에어맥스 90 블랙이 당첨이 됐고, 두 번째가 이제 에어맥스 90 네온소울이 당첨이 됐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지500입니다. 이지500. 저는 집에 이미 이지500이 하나 있어요. 예, 유틸리티 블랙으로 작년에 친한 동생이 이지서플라이에서 예, 자기 물건 살 때 같이 구매를 해줘가지고 거의 정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지500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유틸리티 블랙 시세도 한국 기준으로는 지금 60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수량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이번 이지500 이 본 화이트거든요, 제가 리뷰할 제품이. 근데 이 본 화이트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지가 보통 세 가지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뭐 350, 500, 700이 있는데, 350은 이제 좀 지는, 약간 인기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제품인 것 같고, 500과 700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700 같은 경우는 어글리 슈즈로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리셀 프라이스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특히 이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리셀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남자 사이즈 가격보다 여자 사이즈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아무래도 여성 발 사이즈의 제품들은 수량이 좀 남자 사이즈에 비해서 적게 만들어내나 봐요. 카니 웨스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인기 있는 신발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가 없습니다. 비싸거든요. 이 지금 이지500 본 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 리셀가가 한국에서는 24만 9천 원이 정가고, 리셀 프라이스는 지금 저의 지금 사이즈 기준으로는 46, 7, 8만 원대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일단은 제품을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아디다스, 한국 아디다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응모가 됐고 당첨이 됐고, 그리고 홍대에 있는 아디다스 샵에서 예, 토요일날 수령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EZ500가 보이고 사이즈는 270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신발을 구매했던 영수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Z500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일단은 한쪽만 집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본 화이트라는 이름답게 좀 하얗습니다. 이지500의 초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러쉬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러쉬와 색상이 몹시나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봐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약간의 아이보리 느낌이 나는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뒷면은 아예 베이지스럽습니다. 예, 밑창이 베이지스럽고 신발은 굉장히 이뻐요.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색상이 굉장히 어두운 신발들을 좋아해서 이지 제품군 중에서는 700과 500이 굉장히 좋습니다. 700도 저는 웨이브러너를 소장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하체가 굵은데 저희 굵은 하체와 어글리 슈즈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신발은 팔아버렸어요. 결국은 저에게 남은 이지는 500 유틸리티 블랙과 이제 새로 온 봄 화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김없이 아디다스 관련 아디다스 코리아 택이 붙어 있죠. 그리고 독특한 점이 속에는 많이 보셨죠? 그 아디다스 이지 로고가 내부가 들어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습니다. 이지 500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는 신발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다양한 재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고무 재질도 들어가 있고 메쉬 소재 재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부분적으로 스카치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번쩍일 수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신발을 수령을 하고는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끈도
신발 샀을 때 묶여있던 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즈오백에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발이 두꺼운 사람, 발볼이 넓고 두꺼운 사람, 저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발이 굉장히 넓은 내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끼발가락이 아프다던가 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좀 뻣뻣하고 두꺼운 이 밑창 때문에 좀 발이 아파요. 장시간 동안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이 상당히 아픕니다. 반면에 이지700은 장시간 동안 착용을 했을 때도 발이 하나도 안 아파요. 엄청나게 가볍고요. 이거는 무게감이 조금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무게도 아니에요. 다만 그건 있죠. 어글리 슈즈의 느낌은 아니고 신발이 약간 길쭉한 느낌이 있다 보니 저같이 하체가 좀 튼튼한 사람들한테도 이 신발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저도 되게 애용하고 신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신발의 장점은 제가 신었던 이지 시리즈 중에서는 내구성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시 말하면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세계 각국의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설명을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지가 발매되는 날은 어찌됐든 굉장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지를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옆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이지의 발매 시기에 맞춰서 관광 오시는 중국인 분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이신, 머물러 계시는 중국인 분들 중에 실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리셀러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업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신발의 시세가 제가 5, 6, 7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로 얘기를 하면 뭐 한 430불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30불에 이 신발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매입을 한 뒤에 중국 본토로 가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자신의 이문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만큼 이즈라는 신발의 인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명동 같은 거리만 가보더라도 이즈를 신으신 중국인 분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량이 빨리 없어져요. 중국인 이제 업자들이 매입을 바로바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270 사이즈, 이제 일명 황금 사이즈라고 불리는데, 그분들께서 좀 매입하기 좋아하실 만한 사이즈 중에 하나죠. 뭐 이 신발을 신고 이제 피팅까지 보여주는 리뷰는 이미 뭐 해외 리뷰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와 간단하게 생김새, 그리고 뭐 여기 신발에 들어간 소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봤는데, 이지 같은 경우는 특히 500이나 700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신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선택에 대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특히 500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 500 본화이트에 대한 리뷰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신발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24/7 칠린.